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께서 또 사립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네. 예,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영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제가 가진 인식하고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가진 생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교육이 확대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길게 보면 제일 먼저 있었던 게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초등교육 의무화 6개년 계획인가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 제가 알기로 한 50-60%를 초등교육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3개월 만에 저 훈련시켜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3부제 수업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59년인가 그 초등학교 그쪽에를 뭐 90몇%를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을 무지무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굉장히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이런 그 초등학교 수준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했고 이제 그 졸업생들이 나오면서 이제 압력이 어디로 가냐면 중학교 쪽에 우리 교육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요구로 갑니다. 그래서 68년, 64년인가가 중학교 무시험 입학인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74년도에 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역사적으로 더 많이 가면 아마 뭐 토지개혁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굉장히 뼈아픈 일이 있었지만 그게 뭘 했냐면 이해관계를 굉장히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교육이라는 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평등하게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파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면서 또 이제 베이비붐하고 맞닥뜨리면서 이제 아까 그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초반에 이제 고등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3학번인데 그래서 저 졸업정원제라고 실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 하면 대학교 입학 정원을 늘려준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고등교육의 확대가 이제 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으면서 이게 이제 설립준칙주의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96년 이제 실시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차적으로 교육이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왔고 그게 거의 20년 정도 이게 간극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이 대학원 쪽 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또 맞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길게 보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남미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초등에 조금 투자를 했다가 맨 처음에 국가 발전, 경제 발전하면서 그러다가 금방 어디로 가냐면 고등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중등을 조금은 무시하고 고등교육에 굉장히 재정을 많이 투입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이 오히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차라리 순차적으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쭉 가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사립학교 재학생 비중을 봐도 딱 그렇게 나옵니다. 초등학교 사립학교 재학생 1%고요. 중학교가 뭐 한 20%.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40몇 프로, 그다음에 대학교가 75%. 그러니까 아래 단계의 정부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해온 거죠. 그리고 그게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는 대학 교육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 교육으로 바뀌고 나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그 대학 교육의 확대를 뭘 가지고 했냐면 사립학교 등록금 가지고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다 보니까 이게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는 이거를 정부가 좀 더 많이 부담하는 이러한 체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 이거를 뭐 정부가 그러니까 임 교수님하고 처방은 비슷하긴 한데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공립적을 좀 늘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저는 8대2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전혀 못합니다. 지금 75대 뭐 25를 한 뭐 중장기적으로 한 중기적으로 한 70 뭐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잘 가도 한 6대 4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방향은 아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조금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진 인식은 뭐 그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좀 더 재정을 좀 더 넣어서 하는데 제가 하나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좀 다른 인식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저는 초등이나 중등 쪽에 있어서는 공공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시민을 양성을 하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는 걸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개입을 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하는 거 이런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등교육에 있어서는 과연 그게 맞냐? 고등교육에, 그러니까 경제학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정부가 개입할 때 보통 이제 외부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그게 외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저기 다른 사람 배려하고 뭐 이렇게 배우는 게 나한테는 큰 도움 안 되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많이 재정 투입하고 그러는 게 많은데, 대학교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거칠지만 아주 크게 미국식의 대학 고등교육하고 뭐 유럽식의 고등교육의 어떤 교육 성과나 연구 성과를 보면 굉장히 시장 쪽에 많이 기반을 둔 미국 시스템이 훨씬 더 교육이나 연구 성과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완전히 대학 교육을 공공성 있게 가자라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고쳐주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학 교육을 받는 건 뭐냐면 본인이 내 전문성, 내가 향후에 최소한 몇 년 동안, 옛날에는 평생 먹고 살 거였지만 향후에 몇 년 동안 먹고 살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고 뭔가 다른 그런 어떤 그 숙련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많이 해요. 그 부분이 한 70, 80%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책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개인이 책무를 짓고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거는 기회 형평성 보장 개념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고등교육 비용을 낮춰주고 기회 형평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큰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발제문 53쪽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인수 대표님한테 그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받기는 이제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관련된 건데 최근에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깔끔하게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서 짜짓기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양해해 주시면 그래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성은 세 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조조정의 필요성 이미 앞에서 언급은 됐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등교육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임시적이고 뭔가 최후의 이런 구조지만 그게 아니라 좀 상시적이고 그대로 있는 거가 이제 고등교육 그 질관리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퀄리티 어슈런스 시스템. 이거를 우리나라가 2008년부터 좀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상시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가서는 평가들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이유 자체는 뭐냐 하면 지금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학들 평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쪽이랑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금 그러니까 교육역량 강화 사업하고 대출 제한 평가하고 구조개혁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평가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한 페이지 달랑 되는 부분으로 그러면 향후의 방향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대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주 크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10년 후에 한 17%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20년 후에 한 40%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추정치는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가서 대학교 간다라고 계산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략 뭐 10년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약간 아직 여전히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 맨날 뭐 구조조정 얘기하고 대학생 수 뭐 이렇게 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학들은 뭐 경쟁률 높아졌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아직 올라가는 포물선에서 올라가는 점입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데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아주 높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설문조사에서 나온 부분들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해외 유학 가는 부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보면 소비자들이 우리나라 대학에 대해서 덜 만족하고 있다. 특히 석박사 과정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전히 외국에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국내 대학들이 그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굉장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평가하면 여전히 좀 낮은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구조조정 필요성 부분이 뭐냐면 학생 보호 필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대학을 보면 이게 비영리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영리 기관이 퇴출되고 영리 기관에서 피해받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는 것보다 소비자죠.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소비자니까 더 강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부실한 대학에 가서 굉장히 그리고 잘못된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대학에 가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강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이 이제 56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 그러니까 참여정부 말에 이미 이쪽 방향으로 정해져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퀄리티 어슈런스 시스템이 기둥이 네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공시 제도가 있고요. 정보공시 제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외로 이걸 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신뢰성 있게 객관성 있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것을 공개가 아니라 공시를 합니다.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만드는 공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이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하는데 그래도 잡음이 있지만 그래도 전혀 안 되는 거 막 모아서 한 것보다는 훨씬 더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정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평가라는 시스템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스스로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평가라는 부분을 이제 새로 만들어서 이제 대기업에서도 이제 고등교육 그쪽에 이제 평가 인증원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올해 지금 작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대학교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수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그래도 인증해 줄 만하다.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3년 정도 한번 저 일주기가 돌려면 그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이렇게 인증하는 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자격증이 있다든가 국제적으로 통용된다든가 그래서 뭐 공학이라든가 건축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경영학이라든가 이렇게 프로그램도 인증 시스템이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대학이나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평가해서 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방식을 잘 함으로써 어떤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고등교육의 어떤 질이라는 게 보장되고 학생들이 잘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축되고 있고 쭉 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가 뭐 자세히 안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5쪽으로 가면 이제 그 최근에 하고 있는 평가 중에 포뮬라 평가라고 불리는 평가 세 개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조개혁위원회 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위원 분 중에서 제일 어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약간은 이제 이런 실제적인 작업들을 좀 해보는 것들을 아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교육역량강화 사업 처음 할 때도 제 컴퓨터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출 제한 평가 처음 평가할 때도 제 컴퓨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개혁 평가하는 거 처음 하는 것도 제 컴퓨터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뮬라 평가하는 것들을 상당히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참여정부 2008년도에 이제 교과부 예산이 1조 원이 순증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완전히 1조 원까지는 못 가고요. 아마 7천억 정도 늘었고 그중에 하나 중요한 사업으로 들어가 있던 게 이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을 구상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경상비 지원이나 굉장히 이렇게 폭넓게 지원하는 것으로 의도했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MB 정부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게 예산이 이미 통과되어 있었던 거라서 이름은 못 바꾸고 그러면서도 뭔가 이거를 다르게 만들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꾸면서 포뮬라에 의존을 하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다르게 바꾼 게 뭐냐면 지원 대상을 뭐 80% 90%가 아니라 40% 45%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축소를 해서 지원을 했고 지금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했는데 생각 외로 대학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뭐 따로 이렇게 뭐 사업계획서 내라 뭐 해가지고 평가한다 뭐 이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보 공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냥 포뮬라에 의해서 그냥 산식 가지고 쭉 계산해서 리그를 8개 리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 대형하고 지방에 있는 소규모 대학하고 굉장히 다르니까요. 그래서 리그를 다르게 만들어서 그 리그 내에서 40%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하고 지원한 이후에는 이거를 뭐 어떤 특정 사업에 딱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으로 줍니다. 총액 배분을 하고 그 맨 처음에 이 사업 구상할 때는 아예 총액 배분하고 딱 대학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하게끔 했으면 그렇게 의도를 했었는데 그렇게는 못 가고요. 어떻게 갔냐 하면 총액 배분한 이후에 이제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지금 현재는 뭐 그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일반 대학이 한 3천억, 그 다음에 전문대가 2천억인가?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그 정도를 이렇게 배분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포뮬라 평가인데 이 교육 역량 강화 사업 평가는 어떤 거냐면 상위에 있는 대학을 뽑아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대학들, 잘하는 대학을 40% 정도 뽑아서 정부가 재정 지원해 주는 걸 뽑은 거고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는 뭐냐면 오히려 거꾸로 아래 있는 대학들을 뽑는데 이것도 이제 포뮬라를 가지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두 개 다 양쪽 다 이거를 뭐 실제 실무 작업을 해보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위에 있는 걸 뽑는 거하고 아래 있는 걸 뽑는 거하고 지표가 조금은 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가중치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원율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좋은 대학들의 충원율은 뭐 120%, 130%, 뭐 125%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높다고 해서 꼭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은 아주 좋은 학교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충원율에다가 너무 많은 그 웨이트를 주는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좀 헷갈립니다. 이게 얘가 125, 제가 135인데 이게 정말로 잘해서 135고 이게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아래 있는 대학을 볼 때에는 충원율이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뀌어버립니다. 왜냐하면 60% 충원한 거하고 70% 충원한 거하고 80% 충원한 거하고 90% 충원한 게 굉장히 다르고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중치를 바꿉니다. 그래서 교육 역량에서는 충원율에는 큰 비중을 안 두고요. 오히려 뭐 이렇게 보시면 뭐 그, 취업률이나 뭐 다른 쪽에 뭐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금 대출 제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제 그 든든 학자금 그러니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하면서 법상에 어떻게 해놨냐면 그 지원받는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이 굉장히 부실할 경우에 너무 많이 대출을 해주게 되면 그 기금이 굉장히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대학별로 대출 같은 것들을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대학들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대학 중에서 굉장히 부실해 보이는 대학을 이제 대출을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그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 무지무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끄럽고 맨 처음에 30개를 발표를 했다가 뭐 로비도 무지무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뭐냐면
대학이 굉장히 부실하더라도 그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이 문 닫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무지무지 반대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산업 기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뭐 그 재학생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럴지라도 지역사회에서는 굉장히 문 닫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통해서 뭐 굉장히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뭐 나중에 23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에서 새로 데이터하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바뀐 게 중요한 게 절대 기준이라는 걸 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부 다 이렇게 줄 세워가지고 밑에 있는 15% 뽑아가지고 그 중에 뭐 이렇게 하니까 대학들 입장에서는 내가 그 여러분들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가 뭐 레드퀸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전부 다 달리고 있어서 자기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그거인 상태가 돼 있으면 너무 불안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 굉장히 안 좋은 대학. 그래서 절대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반영을 해서 뭐냐면 절대 기준이라는 거에서 충원율 몇 프로 이상, 그 다음에 장학금 몇 프로 이상, 뭐 취업률 몇 프로 이상이면 당신은 절대로 이거에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알아서 열심히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그러면 당신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해 또 평가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게 9월 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초 시뮬레이션 다 끝나고 대학들에게 통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받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들이 지금 굉장히 아주 난리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뭐 관련돼서 말씀드릴 게 73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그 대학들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뭔가 이거를 이제 대학들이 그리고 저도 앞에서 두 분 발제하신 분들이 주장하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동의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완전히 다 식별해서 완전히 다 해서 문 닫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신호를 주고요. 그리고 신호를 받으면 그 대학들이 자구 노력을 해서 벗어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지를 남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 대출 제한 대학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게 굉장히 외부에서 강한 충격으로 이제 그 대학 해당 대학에게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이 이제 싸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재단끼리 재단에서 뭐 내부에서 싸우든지 아니면 재단하고 학교하고 싸우든지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뭐 좀 더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교육 쪽에 더해서 실제로는 오히려 거꾸로 돌아온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올해는 모습이 굉장히 좋아진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학 차원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기 김수경 부장님께서 이제 구조조정이 대학 단위인지 아니면 정원 조정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좀 자율적으로 자기가 그 내부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3쪽 그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평가 순위 하위 대학을 15% 정도를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통보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요. 그래서 한 50개 대학을 이제 쭉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에서 수도권을 일부러 또 따로 이렇게 해서 좀 일부를 늦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그쪽에서 반발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출 제한 대학을 저희가 더 뽑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요 앞에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더 그 부분 집합으로 가는데 그래서 요건이 하나가 더 뭐가 붙냐면 절대 지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절대 지표가 있는데 그 73쪽 아니구나 73쪽이 아니고 7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에서도 두 개를 미충족하면 그러면 대출 제한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제한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더 강한 수단이고요. 그 중에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서 왜냐하면 그냥 그 수식만 가지고 지표만 가지고 하면 실제로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평가가 그래서 실사를 해서 그 중에 정말로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는 대학들을 경영 부실 대학으로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를 아마 퇴출 대상까지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깔때기하고 또 따로 따르게 뭐가 있냐면 감사나 정부의 이행명령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딱 3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조개혁의 원칙을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하고 시장 간의 역할이 조화가 돼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다 모든 것을 정해서 너는 나가고 너는 반만 받고 너는 뭐는 하고 이렇게 완전히 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자체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영리 기관의 퇴출 기제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교나 문화나 아니면 교육 기관이 비영리 기관들인데 이게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이게 자발적으로 퇴출하게끔 만드는 기제가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남아있을 때 굉장히 잘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적정하게 기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73쪽에서 나온 깔때기 모양 정도로 지금 현재는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현재는 굉장히 부실하고 전혀 시그널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그 학생들한테 정말 그냥 학점 장사하고 아무 뭐 와서 뭐 저 수업도 안 들어도 되고 그냥 하기만 하고 뭐 이런 식의 정말로 부실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들은 조금은 정신 차리게 하고 문 닫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 정도 이루어진 이후에는 아까 이제 정보 공시 인증 뭐 대출 제한 평가 이런 것들이 구조가 돼서 전체적으로 상시적인 구조 조정 시스템 어떤 질 관리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 기존의 평가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실제로는 이제 실무 작업하다 보니까 뭐 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에서 논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랑 연결이 됩니다. 임 교수님 언급하셨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15%를 사립에서 15%를 하고 국공립에서 15%를 하는데 국공립에서 15%는 퇴출하는 거는 아닙니다. 퇴출하거나 뭐 이거를 뭐 재정 지원에 대해서 완전히 중단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 그 대학에게 뭔가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그 이 노력을 하라는 그런 신호를 사용할 가능성 그 정도로 되어 있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도 얼핏 언급을 했지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수도권이 훨씬 저 교육에 있어서 지표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잘해서가 아니라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가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하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대학이 잘한 거로만 이렇게 여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 내에서 평가를 해봤을 때 굉장히 떨어지는 대학의 경우에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기제로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수도권 비수도권 리그를 따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해서 10%를 하고요. 그다음에 따로 해서 5%씩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 뭐 이렇게 앞에 발제됐던 것 중에 언급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돌면서 자연스럽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할 거리들을 많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